통일로 좋아. 자, 정답은요? 4번. 정답! 기분이 좋다면 클락션 올려주세요. 정말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왔네, 정말로. 그렇죠. 이렇게 사람도 많이 모였으니까 진짜 특별한 공연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주라주라를 할 건데 주라주라! 특별하게 오늘 리핑크로 할 거예요. 예. 빵! 빵! 컴온! 힘들었군 지갑 한번 열어주라 다시 들을 생각은 말아주라 말아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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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좀 주라 바람 말아 약은 하늘 말아라 길기빠빠 가슴에 새겨주라 갈 때 집에 좀 가자 가족이라 하지 마 있어 자, 클락션! 클락션! 와이퍼! 자유! 으로! 자유! 으로!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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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좀 주라. 주라, 주라, 덕화 말고 개인 카드. 쏴! 오늘 따라 달렸네요. 대표님! 주라주라 보너스는 내 통장에 쏴! 가족 같은 내 삶 내가 죽은 집에 내 립싱크 있어 대단하다 아 좋다 부유문화 안녕하세요 힌트를 많이 달라고 해야 돼, 그치? 저거 오는 데까지 가. 안녕하세요. 일단은 자기소개 한 번.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온 황릉초등학교 5학년 양규리라고 합니다. 원래 통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관심이 많았어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가 네. 70년 동안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빨리 통일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뒤에 기자가 한 분 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뭘 그렇게 찍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 기념사진. 어머니 통일에 관심 많으시고. 그렇죠. 아무래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어머머머. 통일을 책임져야 할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를 하면서 또 아이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네. 체험이나 글쓰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카들, 문제! 주라. 북한에도 여성들로 이루어진 최고의 악단이 있는데 10인조로 이루어진 이 악단은 노래도 부르고 악기 연주도 하는 북한 최고의 악단입니다. 평양 걸그룹이라 불리는 이 악단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1번 모란봉 클럽, 2번 모란봉 악단, 3번 무궁화 악단, 4번 북학꽃 악단. 어머니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몰라요? 과연 정답은? 2번? 모란봉 악단. 모란봉 악단 2번. 정답! 아, 어머니께서 박장대소를 하십니다. 평양과 실력이라고 제가 평소에 밝혔거든요. 야, 평소에. 맞습니다. 자, 요새를 몰아서 다음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유치원 1년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자, 일부 뛰어난 학생들이 수학,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영재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이 영재학교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1번 김일성 중학교, 2번 고급 중학교, 3번 제일 중학교, 4번 제2 중학교. 답은요? 답은 3번 제일 중학교. 정답입니다. 아, 이거 좋다, 저. 계속해서 다음 문제 바로 갑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북한에는 청소년을 위한 소년단 야영소라는 곳이 있어요.
자, 소년단 야영소는 우리나라의 어느 시설과 비슷한 곳일까요? 1번 소년원, 2번 청소년 수련시설, 3번 학원, 4번 놀이공원. 사연 잘하시고. 3번 학원. 3번 학원. 아닌가? 답은? 소년 수련 시설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감 한 말씀만 들어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그 차량에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도 처음이라서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도전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맞춰서 맞출 거예요. 다 맞출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힌트 달라고 막 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바늘 초등학교 5학년 박윤우입니다. 통일되면 어떨 것 같아요? 통일되면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역사에 관해서 북한에 있는 문화유산도 볼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똑부러진다. 앞으로 볼 수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북한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줘요. 미래 북한 친구들아, 우리 만약 통일이 되면 같이 즐겁게 놀자. 와. 교육 문화 1단계 문제 드릴게요. 북한에도 여성들로 이루어진 최고의 악단이 있대요. 이 악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모란봉 클럽, 2번 모란궁합단, 3번 무궁화악단, 4번 국화꽃 악단. 자, 정답은요? 1번 모란봉 클럽.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모란봉 악단이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네, 잘했어. 다음 승도 들어와. 신나 돌아갔을 것 같은데? 아, 거침없이 들어오세요. 예. 아, 좋아요. 자, 우리 조카 자기소개 한 번.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신재나입니다. 우리 재나 조카 몰라요? 국내 유일 네. 사이벌 댄스 신동. 어, 아, 진짜요? 네. 이모를 위해서 춤춰줄 수 있어요? 네. 어머머머. 대박, 프로야. 우와, 아,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 우와. 와. 와. 신동, 신동. 화려하다. 오. 미야.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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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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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유, 깜짝이야. 너무 잘했어요. 네. 최고, 최고. 진짜. 아니, 11살인데도 그 음악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너무 잘 캐치해가지고. 신동입니다. 신동. 그럼 문제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간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유치원 높은 반 1년을 포함해서 12년간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의 학교는 어디일까요? 1번 초급 중학교, 2번 고급 중학교, 3번 소학교, 4번 대학교. 제나 조카의 선택은? 4번이에요. 4번, 4번 대학교! 이번 고급학교. 예. 아, 아쉽다. 그래도 이모 선물 줄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 우리 재나.